아내 정미 씨가 좋아하는 야식이다. 꼬박꼬박 월급 나오던 직장 생활할 땐 부부간의 돈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었는데 고향에 내려온 뒤부턴 1년에 서너 번은 꼭 이런 일이 생긴다. 아까 자기가 이제 속상해서 이제 울고 가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런 걸로 다투면 막 큰 소리 내고 다투고 그러면은 오히려 씩씩거리면서 조금 뭐 오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더 치우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자기가 말 아끼면서 울어버리면 눈물 보이면 오히려 막 더 미안해지지. 또 눈물 날라니까 눈물하게. 내가 사표를 내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00%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서 했다는 거에는 오늘은 명성 씨보다 누나 명숙 씨가 더 바쁜 날이다. 임 대표는 이제 강의나 이제 많이 이제 나가고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여기 소스를 더 많이 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처음보다 임 대표가 하자 할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더 많이 내가 신경 써서 할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매주는 거짓말 아니고 좀 남들이 좀 그만하달까 잘 삶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좀 맛있게. 깐깐한 막내 동생 잔소리 들어가며 솜씨 익힌 세월이 벌써 3년. 명숙 씨도 이젠 동생 못지않다. 청국장이 잘 됐나? 맛있게 잘 됐나 한번 봐야겠네. 문턱 넘기 힘든 이 방 출입도 점점 늘어간다. 자주 들어오고 싶은데 금녀의 집이라서 금녀의 방이라서 총장 계세요? 들어와봐 잠깐만. 먹어봐봐봐. 내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아. 봐봐 실도 잘 나오고 있지? 어때? 맛있어요. 괜찮해? 잘 된 것 같아? 확실히 거뭇거뭇이 맛있어. 다행이다. 올해 청국장 띄우는 일은 명성 씨보다 누나 명숙 씨가 더 정성을 쏟았다. 여기 좀 봐봐봐. 실 잘 나오고 잘 됐네. 어디 먹었던 거는 깔끔하긴 했네. 밑에 속에 왜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은 늘 명성 씨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잘 될 줄 알고. 이게 잘 됐다고? 틀려 많이 나오고. 맛있으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되지 않았니? 이 정도면? 이렇게 지풀, 지풀이라고 제대로 단도를 안 해서 넣으니까 이렇게 또 일을 또 만들어 놓잖아. 얘는 음식이잖아. 근데 지풀을 넣을 때 왜 맨날 평소에 또 잘 하더니 또 왜 이걸 왜 이러셨어? 잠깐만. 이거 누가 먹을 때 이런 지푸라기 나오면 청국장 잘 뜨고 안 뜨고는 두 번째라니까. 너는 어디 가 식당 가 밥 먹었는데 여기 뭐 잘한다고 막 소문나고 먹었는데 밥 한 술 떴는데 거기 고춧가루 나오면은 그분은 그 고춧가루 그 일부러 넣었어. 실수였지. 알았어. 진짜로 음식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매주도 진짜 진짜 좋아해 줘야 돼. 그럼 내가 누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야. 누나한테 이제 자꾸 하는 얘기여서 나도 누나한테 미안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진짜로 얘네들은 진심으로 좋아해 줘 버리면 누나한테 부탁한 건 그거지. 좀 예. 식구들 먹을 몫으로 만드는 청국장에서 지푸라기 좀 나온 거 가지고 또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명성 씨. 아무튼 성격은 알아줘야 한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일이니 이젠 가족들도 이력이 붙었다. 이럴 땐 일단 피하고 본다. 그런데 누나 명숙 씨가 보통 때와는 좀 다른 눈치다. 난 피신데 말 안 할래. 처음에는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 스스로 제가 못 눌러서 많이 막 구석진데 가서 많이 울었어요. 아, 여기서 울고 있어? 응? 아, 네. 왜 웃으면서 울다 그래? 아니. 응? 내가 싫어서. 뭐가 싫어? 응? 뭐가? 돈 있구만. 아니, 이렇게 우는 내가 싫어서지. 그러게, 왜 우냐고. 왜 울어? 아, 청국장을 엎었어. 들고 오다가. 어디다 엎었니? 응? 어디다? 그래도 아까워서 울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청국장이? 서방에다가? 응. 엎었다고? 그럼 잘 들어가지, 엎어. 자기가 안 도와줘서. 아니, 나는 내대로 바쁜데. 내가 자기 뒤에만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 뭐야, 지금 취조하는 거야? 나한테? 안 다쳤어? 다치진 않았어요. 조심해 다녀. 날씨도 추운데 넘어지면 이 사람 다친다고. 응? 여기서 혼자 막 무거운 거 같은 거 있지? 들고 혼자 막 낑낑대고 그러지 마. 그거 나한테 얘기해. 잘했어. 그건 내가 뭐 들어주려고 얘기는 있지 뭐. 어? 남편이 부려먹을 때는 혼자 그러지 말고. 자, 화이팅. 사랑해. 이거예요? 사랑해. 비트? 오케이. 가야 돼요? 행여 남편이랑 동생 사이에 괜한 신경전일까 싶어 둘러댄 말이 뜻밖의 알콩달콩한 분위기 만드는데 한몫했다. 바깥 사정은 어찌됐건 그저 청국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명성 씨. 그 탓에 또 아내 정미 씨가 안절부절이다. 자기 언니한테 왜 그래? 불. 응? 아니, 지푸라기 좀 떨어졌다고. 근데 포장할 때나 이렇게 단돌이 할 때 조금 주우면 되는데 언니한테 그게 그렇게 막 심하게 말할 정도야? 응? 예쁘게 말하면 좋잖아. 막. 가슴에 상처 나게 막 말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자기 누나잖아. 자기 누나고 여기서 일해주는 직원이기 전에 자기 누나에게 누나고 우리 도움 주는 가족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없을 때 언니만 있을 때 좋게 말하든가 그게 낫지 않겠어? 안 그래요? 응? 언니는 잘했다고 막 우쭐해 갖고 있는데 동생 앞에서 어? 올케 앞에서 야단 맞고 있으면 그렇지. 그건 야단이 아니었거든. 듣는 사람은 다 야단이고 그렇거든요. 좋게 말해주고. 알았어. 그래도 청구장은 잘 나왔잖아. 평소에 안 하던 애교까지 부려가며 남편을 달래보는데. 맛은 맛이 포근포근하게 냄새도 없고. 아까 지푸라기 때문에 조금 1% 우스까 어쩌면 그러니까, 안 돼. 맛은 지푸라기 없었으면 잘 뜬 거고 상품이잖아. 이렇게 먹어도 맛 좋고 포근포근하네. 맛있어. 괜찮아. 잘해. 앞으로 잘? 잘? 알았어. 나도 봐. 오늘은 그나마 좀 한가한 날인데 누나 명숙 씨가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마음이 복잡하다는 증거다.
가족들 간에 좋은 일은 오래 묵히고 안 좋은 일은 서둘러 걷어내야 한다는 게 아내 정미 씨의 지론. 서운하지? 그놈의 지푸라기. 그놈의 지푸라기. 식사해 봐. 어쩌겠어요. 내가 다 먹은다 그래 묻은 거. 언니 동생이잖아. 내 동생 이제 네 신랑이지. 언니 동생이 어떡해. 내가 따끔하게 말하고 했어요. 엉간이도 하겠다. 엉간이도 하겠어. 맛도 좋고 굉장히 잘 됐는데 본인이 한 것보다 더 맛있어서 샘나서 그럴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맛있어요. 잘 하셨어요. 응, 알았어. 내게, 내가 더 잘한 거 같지 않니? 그래. 앞으로 청청 언니 담당? 아니. 왜? 나중에 신랑 모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니까 휴가 좀 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쉬었다 오셔가지고. 고맙다, 말이. 주 끝나면? 내가 너를 이쁘게 봐서. 이쁘게 봐서. 김 대표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 올케 저렇게 해맑은 웃음에 내가. 가족들 웃게 만드는 솜씨는 아직 정미 씨 따라올 사람이 없다. 명성 씨는 그새 밖으로 나섰다. 저녁 밥상 장만하러 나선 것이다. 지난 봄 직접 씨 뿌려둔 연근이 제법 실하게 자라졌다. 오늘 저녁은 연근으로 한상 거하게 차려볼 생각이다. 명성 씨가 가족들한테 은근슬쩍 화해를 청하는 데는 이만한 방법도 없지 않은가. 탁월한 능력이거든.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두 시간 넘게 혼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총동원했다. 그렇게 또 한상 푸짐하게 벌어졌다. 내가 지금 님을 먹이는 거니까 내년에도 잘 도와주시라고. 네. 너 장장 많이 펴라. 그러니까 맛있게들 드시고 어쨌든 작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래. 맛있게들 드시고. 더 많이 해달라야지 맛있는 거 그러면. 또 해주겠지. 항상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뭐 했을 건데 어쨌든 잘 참아주시고 또 그렇게 또 한 번 참아주셨고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게 됐으니까 참 감사드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는 뭐 죄송해요. 그래도 누나 더 고생했을 거야. 그렇지, 고생했지. 우리 누나도 벌써 이렇게 되니까 누나가 같이 내 도와준 지 벌써 3년째 되버렸구만. 3년째 되버렸구만. 그러니까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죄송하고 더 많이 고맙고.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지금처럼만 해주시고 올해도 매영이나 누나 아프면 안 되고요. 알았어. 조금 더 제가 이제 아직은 덜 커서 올해는 좀 더 크고 좀 더 크고 어쨌든 좀 더 어른이 되도록 저도 좀 준비를 노력을 좀 하고. 나는 된장하면 아 영암 김명성. 김명성 된장 이렇게 된 것이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결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아요. 갑자기 부끄러워.